영화를 비롯한 연기 시상식에서 가장 첫 번째로 진행되는 수상 부분이 바로 신인 연기상입니다. 이때 이 신인상을 강조하면서 인생에서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는 상이다 라면서 이 신인상의 의미를 굉장히 특별하게 부여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신인상 꼭 필요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시상식 문화에 있습니다. 미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시상식 하면 아카데미라 불리는 오스카와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있습니다. 두 시상식의 공통점이 신인상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신인상이 없을까요? 그것은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배우가 신인인지 아닌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관객들은 좋은 연기와 좋은 작품을 보고 싶은 것이지 그 사람이 신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상이라는 것은 연기력이 좋은 배우에게 주는 것이지 신인이라고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실력으로만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 이순재 배우가 신인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신인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연기력이 부족한 신인들에게 상을 퍼주는 것에 대한 비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인상은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우선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인상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 시상식인 청룡영화상에서 신인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주연으로 첫 출연작이거나 조연급 이상으로 처음으로 주목받는 연기력이 뛰어나고 미래가 촉망되는 신인 배우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즉 신인 중에서 연기를 잘하는 배우를 조명하여 사람들이 해당 배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후학 양성을 위한 격려의 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과정에서 조금 이상한 점이 생기기도 하죠. 뭐 이전까지 연극기에서만 활동을 하다가 영화에 처음 주연을 한 배우가 뭐 신인상 후보에 오르기도 하는 등 뭐 이런 모습들을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상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연기 시상식들을 보다 보면 상을 남발한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는 잘하는 배우에게 수상을 한다 라는 의미보다는 방송사를 위해서 힘써준 배우들에게 노고를 치하하며 격려를 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시상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상을 하는 배우들은 거의 다 출연을 하는데 수상하지 않는 배우들은 대상 후보가 아니라면 잘 출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진행되는 영화 시상식의 경우 특정 방송사가 자사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시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격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에게 관심과 화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격려보다는 정말 찐 프로들의 경쟁이 만들어져야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죠. 한국으로 치면 이병헌 송강호 배우가 남우주연상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돈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다른 영화제들은 어떨까요? 세계 3대 영화제라고 불리는 영화제들을 살펴보면 칸 영화제의 경우 2001년부터 배우 신인상이 신설이 되었는데 주요 부분은 아니라서 크게 주목받지는 못합니다. 참고로 칸 영화제에는 영화에 출연한 개 중에서 연기를 잘하는 개에게 주는 개 연기상도 있습니다. 베니스 영화제는 3대 영화제 중에서 유일하게 신인 배우상이 주요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베를린 영화제의 경우 신인 배우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배우상도 남녀 구분 없이 주연상, 조연상으로만 나눠서 각각 한 명씩만 시상을 해서 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인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상식이라는 자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 영화인들을 격려하고 하나의 축제로서 이것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권위 있는 행사로서 정말 좋은 연기력을 보여준 배우들이 연기력 경쟁을 통해서 시상을 해야 그 권위가 살아난다 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그 판단에 따라서 신인상의 의미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신인상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가입해주시는 멤버십과 슈퍼땡스를 이용한 후원은 채널 운영에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